아, 나 열받아. 아니, 인신 공격 못해. 아니, 얼굴까지 들어야죠. 응? 얼굴 오늘 너무 괜찮다. 아하. 우리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수 가는 거 알죠? 3년 만에 갔단 말이에요. 재승이 희한 질주 때문에 저희 끌고 가는 건데 아니, 아니요. 3년 전에 여수 간 거에 의미부여 엄청 하고 있어. 우리 3년 만에 가는 것만큼. 아, 왜 그래 자꾸. 오늘은 반말 모드로 할까요? 많이 친해졌어. 절대 절대 반존대 해줘. 반존대? 현사 밥 먹으러 갈래요? 우리 열차는 8시 30분 반대 아니에요? 한우방정 구성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우리 유탑 가는 거지? 여수 유탑? 유탑 이번에 진짜 진짜 싼 거 알아요? 얼마야? 걔 말도 안 돼. 성수기잖아. 객실, 수영장, 조식 3개 포함해서 12만원인가? 엥? 왜? 왜 이렇게 싸? 나도 그렇게 들었어. 수영장 포함 12만원대인가 그럴 거야. 7, 8 거야. 성수기 때 아니야? 지금 딱 성수기. 와, 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어? 난 사장님. 얘 그거 있어, 그 썰. 뭐? 뭐지? 오딩. 아, 우딩가의 로스터입니다. 야, 이거는 아이 좀 그렇지. 솔직히 근데 얘기를 해주세요. 대충. 아, 좀 그래. 아니, 그냥 대충 느낌만. 인스타에 이제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 내가 건너편에 있는 카페인가? 동네에 있는 카페. 우리 동네가 근데 젊은 사람이 없거든? 근데 했는데 집에 와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사는지 몰랐다면서. 만났어요? 만났어. 미안했다고요? 아니, 나 다 담배 사달라 하더라고. 신나죠? 신났어. 어. 춤 한번 보고 있어요. 재승 신나? 네. 재승도 한번 춤 보여줘. 됐지? 어, 됐다. 오, 오, 뭐야? 재승! 재승, 어, 이거 뭐야? 재승! 빨리! 귀엽네. 근데 우리 택시 잡아야 되는데? 꽃돌 간장게장 1번가. 맛있겠다. 군침이 싹 도는거예요? 기차라는데. 어, 그치. 아니요, 우리는 감사해요. 아니, 갓김치예요, 갓김치? 도착했습니다. 네, 맛있어. 행복하다. 재승도 행복해? 네. 얼마나? 아직 못 먹었는데. 도착했어. 잘 먹는다. 배불러. 뭐야? 여기가 우리 숙소인데 바로 옆에 아, 아쿠아리움이에요. 나 진짜 가까워 숙소랑 여기랑. 진짜 가깝다. 어. 바로 코앞이네. 다 보이니까. 코앞은 여기고. 재승은 여기 와봤다 했잖아. 네. 올만해? 아쿠아리움 여기는 그 필수 코스. 오,
그냥 진짜? 딱 오면 바로 코앞이잖아요 여기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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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그냥 딱 들어가고 아, 아, 아. 바로 딱 보고 코앞은 여기. 뭐야? 꿈을 찍으면 시간이 뜨니까 어. 아쿠아리움 한번 싹 보고. 아 근데 나 심해 꿈꿨도 있어.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해. 아, 아, 기대되죠? 어. 춤 한번 춰주세요. 기대되니까. 뭐야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조식도 먹어야겠네? 네 조식 있고 객실 있고 인피니티풀 있고 요트도 타고 여러가지 할인권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13만원이니까 싸긴 하네 진짜 싸고 거 빠바바바바 오 되게 좋은데 방이? 근데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싸요 가격이 111바 조식 2인 인피니티풀 2인 요트 1인 그리고 뭐 이제 밑에 있는 여수야 시장 할인권 우리 아까 놀았던 아, 아수아 코아 플라넷 대인권 20% 할인 해서 주중에 13만원 두 명이 그럼 인당 65,000원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3인 패키지도 있고 4인 패키지도 있어서 패키지 올라가서 좀 더 싸? 아까 제가 2인 패키지가 13만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3인 패키지는 이제 조식도 3인이고 인피니티풀도 3인이고 이런데 15만원 그 4인도 조식도 4명이고 맞아요 더 싸지네 괜찮네 맞으면 왜 이렇게 싼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환님이 딱 얘기해줬는데 이번이 역대급으로 제일 싸다 저희가 이때까지 여수 유타 했던 것 중에 제일 싸? 역대급 제일 싸대 그 외에도 뭐 이제 성수기랑 극성수기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격이 되게 지금 괜찮게 나왔고 역대급으로 아마 그 날짜가 매진되면 없는 거잖아 맞아요 굿딱이다 괜찮다 가격 진짜 괜찮다 왜? 그냥 싸서 싸서? 아니 그니까 오히려고? 아, 약간 올려고 좋다는 거지. 아니 왜? 아니 밥이 싸서 기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서 좋다는 거야? 기분이? 여기 저렴해서? 아, 그러니까 좋다. 좋다. 왜 그래요,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제수님 두 번을 안 말하고 제수님 문제야. 저기 보면서 저게 뭘 많다 이거.
구매 계획 있으신 분은 애인이나 가족분들 또는 친구들이랑 얘기하셔서 빠르게 날짜를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귀여워, 같이 타나 봐. 귀여워. 고은이 태워주고 싶어요? 응, 고은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 10년 된 주인 타시지 뭐. 초코 봤어? 초코 바다 봤어? 잘 찍었죠? 어때요? 여수 맞아. 여수는 F 적시로 와야 돼. 내 하나 줘? 네. 아, 뭐 어머니 잠깐만. 그러게. 지금 기동님한테 작전 지령이 내려왔어요. 6시 20분에 영통을 걸겠다. 제가 혼자 여수 이탑인 척 하래요. 그러다가 신호를 주면 현서님이 나오래요. 둘만 간 것처럼 하래요. 괜찮죠? 괜찮네. 어떤 날씨예요? 이런 날씨가? 우중충한 날씨. 근데 비는 안 오는. 맞아. 비는. 근데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귀엽다. 게스트 왔다. 어? 뭐야? 여보세요? 너 어디 갔어? 나 여기 여수이탑인데? 누구랑? 누구랑 왔을 것 같아? 안녕. 아 끊어버렸어. 여보세요. 아 왜 끊어? 아 진짜 화났어. 나 수영복 진짜 되게 안 귀한 걸로 입었어. 어떻게 올리고 있는 거야? 뒤에 올리고. 이거 아왜 울어? 얘는 재밌게 놀아. 나도 여기서 재밌게 놀게. 예수. 네? 오늘 술 많이 먹어 거기서. 아 네. 맛있게 버려 알았지? 오늘도 맛있게 한다. 싫은데? 희원이 우는 걸 봐서 지금 마음이 아프겠는데? 자기 놀려고. 아, 그렇다. 그쵸. 이제 불이 다 꺼지면서 전등이랑 집집마다 불 들어오면. 그거 진짜 예쁘다, 나. 이게 진짜 있어. 우리는 근데 항상 우리 셋이 여행 오면 조개만 먹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 재생이랑 세인트존스 갈 때도 조개 먹었지? 우리 여수 갔을 때 조개 먹었지? 또 그때 부산 갔을 때 조개 먹었지? 생각보다 뭐 많이 안 갔네. 여행을? 재생이 일 여러 개니까. 아쉽죠? 아니, 난 적당해. 나 싫어하네. 아니야, 좋아해. 그러면 다음 달에 한번 또. 에이. 해외 좀 달라. 해외 가자. 어, 해외 가자, 차라리. 해외는 일본. 그 힘이 안 돼. 일본. 국내는 이제 그만해. 진짜 너무 많아. 재생 인사해. 오랜만에 보자. 아, 진짜 신선하다. 춤춘다. 춘다. 자기가 스스로 소스를 버무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 왜요? 스스로? 한 달 할까요? 가! ABC.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나? 네. 만약에 유튜브를 안 하고. 아, 공연. 아, 연기하고 싶다 했었나? 어.
재승은? 글쎄요. 응? 도가 작가. 나의 사춘기에게 이 노래 나오네. 슬프다야. 도가 작가. 나 재승 작가하고 싶다며. 작가하고 싶어? 원래는 그랬는데. 어? 신? 내가 난 3년 전에 이 얘기를 했었다. 맞아, 작가하고 싶다 했다. 뭐 하고 싶었었냐고. 나 근데 작가하고 싶다 했었어. 응! 원래 꿈이 작가였었다. 그 숙소 안에서 먹을 때?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냥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딱 아예 하고 싶은 게 없고 딱 매너리즘에 빠진 시기가 있고 무난한 시기.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걸 보고 팍팍 하고 오잖아. 갑자기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또 생기는 것 같아. 스무 살 때 10년 뒤면 전 제가 되게 멋있는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맞아. 내가 제일 축사 때 그 말 했었잖아. 스무 살 때 우리는 엄청 멋있는 커리어하면서 막 차도 있고 모르니까 막 집도 있고 막 결혼도 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반짝탕에 소주 먹고 그냥 숙취에 떨어 있는 아직도. 이런 삶이 뭐고? 나 이런 삶이 좋아. 나의 삶을 사랑하기로 했어. 짠. 아. 오늘 재승 꽤나 센치 보이네. 제가 F 몇이야? 몇 프로야? 80인가? 저 나 영화 보면서도 나도 육대 사긴 해. 제가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걔네 애니메이션 볼 때 제가 유난히 많이 우는데. 예를 들면? 저 토이스토리 볼 때도 그렇고. 아, 나 토이스토리 보면서 잘래? 좋아. 우리 방으로 놀러 와. 저 좀 진짜 울 수도 있어요. 토이스토리 보자. 안마 봤는데 한번 봐볼까? 카 보실래요? 그래, 보자. 재승의 뭐 인생이라니까. 무슨 인생인데 자면. 나 진짜. 심장 말았어. 나 진짜 자면. 나 진짜 그 사람 안 볼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술 먹으면. 와, 여기서 앉아서 술 먹을 줄 알았어. 아까 남은 게 있었어. 와. 어디? 와, 이거. 배경 미쳤다잉. 와. 아, 좋다.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이 좀 없는데. 그래서 더 좋아. 엄청 조용하고 진짜 한적하고. 여수는 이 맛이지. 내가 호주 가봤잖아. 응. 호주 야경 뺨쳐. 에이. 진짜로 달리나버 야경 뺨쳐. 아, 진심으로. 진짜 그래. 콕 없잖아. 우리가 이랬는데. 아, 너무 여유롭기 너무 좋아. 바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휴가를 와야 돼. 맞아. 휴가해. 다 했었어. 우리 각자 일한테 전화 한번 하자. 방탄님. 자기야. 응. 여수 밤바다. 예쁘네. 예쁘지. 여기서 여수 밤바다 노래 듣는데 자기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잘했네. 제이도 있어. 내 얼굴에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여보세요? 아, 어디야? 집 가는 중이라고? 자기 여기 여수 밤바다야. 자기랑 오고 싶었어. 어? 아직 버스 타야 돼. 자기야, 나 혼자 사는 거 슬퍼? 나 혼자 사는 거? 응. 슬퍼. 슬퍼? 아. 내가 빨리 갈게. 나 저기 피자 좀 시켜줄 수 있어? 여보세요? 어디야? 뭐야, 왜 취했지? 여보세요? 너 혹시 취했어? 아니, 안 취했는데? 취했는데 목소리가? 아, 얘 개만 취했네. 아, 춤추고 난리 났네.
아, 그래 그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같이 놀지 자꾸 내가 안 이러고 있는데요? 뭐 하냐고. 왜 그래 갑자기? 뭐라고? 글로벌 야, 너 진짜 정신 좀 차려. 아, 나 열받아. 나 좋은 데 있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 오빠 어, 근데 속쓰리도 한 사람이 이게 좀 지금 근데 제이님 어?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다 못 먹어요. 그만 그만 어 맥주라도 먹어. 어 좀 많이 많이 어 뭐야 이거 소주 샀는데 맥주를 또 아 그거 그거 컵 아 미쳤다 진짜. 티라미슈 케이크 다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아 정신 나간다 봐. 아 술만 있으면 행복한가 봐 인생이. 키 어디지? 나한테 있나? 응. 얘 좀 물어줄래? 이거 못 들지? 이거 잠깐만 나눠. 아 근데 다 좋은데 요새 빨리 더 틀어. 아니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라서 보통 넷플릭스는 깔려 있는데 보통 이런 데 없긴 해 사실. 어 뭐야? 어 있네 디플 있네. 오 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아, 배터리. 잘 먹어.
거기 맛있다니까. 레전드에다가 인정. 와, 맛있어? 역시다. 맛있지. 와. Wow.